자, 토요일에 함께하는 오붓한 미니라이브, 오늘은 특별한 시간 또 마련했는데요. 우리 저 음악계 엔터테인먼트계 팔방미인 일락 씨와 또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조문근 밴드 세 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두 분 다 처음이에요. 먼저 인사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일락입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처음 이곳은 저도 와봐가지고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문근 씨 얼굴이 훨씬 더 하얘지셨네요. 네. 네. 좋은 화장품을 쓰셨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요즘, 좀 하얘요, 되게. 네, 네. 요즘에 햇빛을 네. 잘 못 보고 살아가지고. 아, 네. 실내 공연을 하셔서. 아니요, 실내 네. 공연이 아니라 뭐 그냥 작업실에서 잘 안 나왔어요. 네, 네. 청주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네. 몇 번 그 일 때문에 와봤다가 네네. 거의 연수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 네. 주로 이제 일락 씨라든가 조문근 밴드도 서울 수도권에서도 워낙 바쁘니까 그 이하로 안 내려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 균형 발전에서 자주 오셔야 됩니다. 수도권에서도 안 바빠요. 네. 네. 수도권에서도 집에만 있고 아. 네.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 네. 불러주시면 내려와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조문근 밴드와 일락 씨의 멋진 음악들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일락 씨의 노래와 연주 듣겠는데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사실 오늘 제가 라이브 코너라 그래가지고 네. 라이브 어떤 노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새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네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에는 커버곡들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가수의 노래 세 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왔고요. 오늘은 일락 씨의 오리지널 곡 말고 다 커버곡으로만. 그렇죠. 예. 네. 제 노래는 그냥 예, 그 핸드폰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와. 커버곡도 좋죠. 네. AI로 들으시라고. 네. 네. 라이브는 그래서 오늘 원래 곡명들을 이제 정해 왔는데 오늘 이제 좀 현장 분위기를 보고 이제 여러 곡 중에 또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작가님한테 들으니까 오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데. 네. 보시다시피. 네. 네. 굉장히 좀 예. 파릇파릇한 네, 예.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나는 노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프라이머리의 잔이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힙합 노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어쿠스틱하게. 네. 자, 아시는 노래죠? 네. 자, 여러분 일락 씨가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기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엄지처 역시 일락 씨의 목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짜니. 네. 왜 조문근 씨 왜? 중간에 조문근 밴드가 많이 도와줬어요. 즉흥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게 준비되어 있는 곡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희가 하려던 곡이 다른 곡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건데 또 순발력 있게 잘 호응해 주시고. 홍유 씨도. 기타 치는 친구도. 네.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쳐다보니까 연주를 하게 되고 갑자기 기타 그리고 아니 개인적으로 원래는 네. 이제 친했던 동생들이어가지고 네. 네. 뭐 라이브를 같이 했던 과거도 있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눈빛으로 아. 네 차례다 네 차례다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이심 전심이잖아 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근데 이제 우리 저 일락 씨라든가 조문근 밴드는 그 전부터 그 친한 인연이 있었다면서요. 뮤직비디오에 네네네. 출연하셨다고. 뭐 그 전에 이미 일락 씨랑 저랑은 뭐 같이 살았었었고. 아 그래요? 네네. 저희가 이제 형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 그리고 이제 저를 계기로 해서 저희 밴드 친구들도 이제 친해져갖고 형 공연 때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그렇군요.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형 동생 같은 사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함께 모셨습니다. 친형보다 더 많이 봐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네네. 사이 있어요. 진짜. 네. 거의 네. 가족보다 더 많이 봐갖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죠. 음악적인 동료이기도 하고. 네. 네. 우리 저 조문근 밴드 조문근 씨만 인사를 했는데 옆에 저 양세찬 씨를 살짝 닮은. 원래 이제 베이스 치시잖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건반을 맡고 계신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양세찬 씨를 닮은 베이스 연주하는 이재하라고 합니다. 이재하 씨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네. 원래 자기 악기가 이제 베이스 주자인데 네. 건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미 초긴장 상태라서 한없이 자가지고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제 땀이 악기를 안 나는데 다 잘 다루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랬으면은 안 났을 텐데. 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기타리스트 가장 우리 멤버 중에 키가 제일 크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밴드에서 키를 맡고 있는 이홍휴입니다. 네, 이홍휴 씨. 네네. 네. 아까 저 방송 전에 발음하기가 성함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네. 이홍휴 씨. 굉장히 어렵죠. 네. 아니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확실히 네. 기억이 돼. 제 친구 홍유가 있거든요. 아. 근데 홍휴 씨는 이제 발음하기가 더 정확하게 신경 써서야 돼요. 네네. 저희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자만 불러요. 보통 홍이라고 하거나 네, 휴. 네, 휴라고 많이. 네. 문근 씨는 이제 끝자로 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 이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마무리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문아 네. 문은 괜찮아요. 달 같고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저를 부르시는 네. 분들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불편하신가 봐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일락 씨는 네. 워낙 일락 씨는 유명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정작 일락 씨의 본명을 잘 모르고 계시거나 혹시 이름이 일락인가 본명이 이렇게 아는 분 계신데 네네. 어떻게 짓게 된 예명이신지. 활동하기 전에 사실 제가 그 인터넷 카페 네, 그런 이제 동호회 같은 데서 쓰던 이름이 일락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스노우보드 동호회였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동호회도 이제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 동호회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부르니까 본명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그때 뭐 일라가 일라가 이렇게 부르는데 어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데뷔할 때쯤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네네. 고민하시길래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락... 보통 이제 영어로 많이 짓잖아요. 그 당시 말이죠. 당시에 영어 이름 많았죠. 그쵸. 네, 영어 이름도 많았고 뭐 이상한 만화 같은 데서 자꾸 이름을 지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후보했던 이름 뭐가 있었어요? 아,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무슨 마루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마루도 괜찮긴 해요. 최고라 뜻이. 아니 뭐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뭐 상당히 이제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청마루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민하다가
일락이라는 이름이 어떠신가? 이렇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네,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한일자와 즐거울 락자니까. 네, 네. 그 음악에도 이제 네. 그 음악이 아니고 락 좋지 않을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됐죠. 렉시 본명은 뭐예요? 그냥 궁금해서. 본명은 원래는 이제 개명하기 전에 네. 대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대근?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개명을 해서 아. 네, 이름이 이제 본명이 너무 본명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대근하니까 그 영화 배우 이대근 선생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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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또 공개적으로 좀 이제 네.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개명을 했어요, 사실은. 네. 본명을 개명한 지 몇 년 됐고 개명한 이름은 이제 알리지 않고 알리지 않고 살기로. 일락이 네. 근데 본인의 마치 옷처럼 네, 원래 그랬던 뭐, 것처럼 딱 잘 맞아요. 네, 부모님도 뭐 일락이라고 네. 부르셔 가지고. 아, 부모님도 아, 네, 네. 네. 나가 나가. 다, 다 네. 네. 락이형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락이형. 그렇죠. 네. 예. 네. 자, 이번에 우리 조문근 밴드의 노래 또 멋진 곡 듣겠는데요. 네. 첫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곡은 저희 최근에 앨범이 나왔던 This is Paradise라는 노래고요. 아. 네, 그건 원래 신스팝적인 음악인데 예, 예. 어쿠스틱으로 바꿔서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발표한 신곡이죠? 네, 네,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렇군요. 아, 부담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뚫어지게 지금 네. 알렉스에서 네,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명의 관객으로서 또 봐야 되니까 네. 소속사 사장님처럼 네. 아, 예, 오늘 컨디션도 예, 아, 큰일 났네. 자, 멋진 노래와 연주 조문근 밴드의 신곡입니다. This is Paradise.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Every time we are together this is paradise. 끝이 없는 이 노래를 over and over again. 달빛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가리리 가르며 우린 손을 잡았어. 마음이 따뜻한 너와 함께라면 닿을 곳 없어도 어디라도 난 좋아. 널 눈에 비친 나의 꿈, 날 눈에 담긴 미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순간. Every time we are together this is paradise. 끝이 없는 이 노래를 over and over again. 우리만의 마음속에 빛을 담아둘 거야. Every time we are together this is paradise. 끝이 없는 이 노래를 over and over again.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싶어 this is paradise. 너와 나의 시간 속에 우린 영원할 거야. 녹아내릴까 기억 속에 꿈처럼. Oh, oh. We stop the world. 눈을 감고 들어봐 이 노래를. 아무도 몰랐던 꼭 숨겨두었던 웃음이 가득한 우리만의 paradise.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슬픔도 따뜻한 햇살로 가득한 나 주었지. 널 눈에 비친 나의 꿈, 날 눈에 담긴 미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순간에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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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paradise. 끝이 없는 이 노래를 over and over again. 마주 보는 눈은 속에 눈이 부셨던 우리만의 마음 속에 빛을 담아둘 거야. (웃음) 근데 이 곡 처음 들은 느낌이 여러분 다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친근한 느낌 굉장히 좋네요. 신속하게 성공. 혹시 되게 박자가 빨라졌나? 되게 친근하게 속속 네. 들어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중간에 약간 변박되는 부분도 있고 구성도 독특하고. 아, 네. 아, 네. 사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네. 많이 했어요. 쉽게 쓰고 쉽게 부를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렵네요. 저는 되게 편하게 들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천국처럼. This is paradise. 네. 네. 이 노래의 주제가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노래가 들린다면 그곳은 파라다이스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 시간들이 그야말로 낙원 천국이겠죠. 네. 또 함께 우리가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네. 그러자나 이제 조문근 씨는 데뷔하신 지 이제 올해로 10년째죠. 네, 네, 네. 10년. 여러분 저 기억나서 2009년에 그 유명한 네. 그 엠넷 슈퍼스타 K 네네네. 그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 네네. 제 1회 때 방금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었어. 근데 아, 이제 네네. 우승을 서인국 씨가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정말 간발의 차로 우리 조문근 씨가 네. 준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감사하죠. 지금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거를 기반으로 두고 계속. 음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젬베를 치면서 노래하십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이제 젬베라는 악기 자체가 아프리칸 네네. 타악기 자체가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그쵸, 때였는데 네네네. 이거 젬베를 치면서 그 약간 그 레게 스카풍으로 아. 그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부르셨던 거. 뭐 네 그냥 사실 그냥 내키는 대로 불렀어요. 뭐 뭘 알고 부른 건 아니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뭐 그냥 내키는 대로 아이돌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해서 그냥 내키는 대로 불렀어. 그때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계기가. 나가게 된 계기가 그냥 저희가 뭐 거기 가서 우승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버스킹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아, 원래 그 전에.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가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에 이제 한 2차 3차쯤이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제 좀 우연찮게 이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제가 언뜻 어서 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팀이 출전을 할 수가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찢어져갖고 따로 개인으로 네. 나머지 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중간에 떨어지셨어요. 그뭐 팀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개인마다 이렇게 모여서 팀전인데 거기에 들어가시더니 빠졌고 저도 사실 거기서 탈락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패자 네,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발탁이 돼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울랄라 세션이라든가 이렇게 그룹도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팀이 대상 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때 당시 팀으로 갔었으면 아마 거기까지 못 올라갔을지 않을까. 대상 탔을 수도 있죠. 아유 뭐 감사합니다.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 네. 원 플러스 원. 우리 일락 씨는 훨씬 더 그 전부터 방송 데뷔해서 사실 지금까지 다양한 또 음악 활동, 문화 활동 하면서 쉬신 적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잘하십니다만. 라디오계 거의 유재석 최고의 입담 그러니까 조리 있게 하는데 재미있게 하기로 최고잖아요 일락 씨 쉬질 않아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디오는 데뷔 이후에 한 번도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제 쭉 계속 라디오를 해와서 그런 유일한 분이에요 일락 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왜냐면 한때 잠깐 인기 있다가 방송 활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수들은 활동 기간에 이제 라디오를 바짝 하시고 네네. 또 이제 쉬는 기간에 몇 년 쉬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방송 쉬시거나 이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 라디오를 이제 쉬지 않고 쭉 한 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TV는 사실 카메라도 많고 연출되어진 상황에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데 라디오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청취자와 또 PD 작가 제작진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락 씨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아닙니다. 네. 집이 가까워서 언제든 전화 네, 네. 전화 바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게스트를 하셨을 때 몇 개까지 하셨던 거죠? 글쎄요 그 보통은 이제 자기 프로그램 네. 그 DJ가 되면 다른 프로그램 게스트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게스트를 안 놓아줘 딴 PD들이 게스트를 이제 열 몇 개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말을 이제 뭐 보통 6시간씩은 해야 되는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또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사연 소개하고. 근데 워낙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잡담하고 그 사연에 대해서 막 수다를 떠는 게 좀 체질에 맞고 좀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라디오 매체를. 그리고 이제 일락 씨가 싱글 앨범 발표도 굉장히 꾸준히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룹 활동도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네, 그 팀 활동도 좀 했었고요. 네, 그 뭐 그 장혜진 씨하고 먼데이 키즈하고 보이스원이라는 보이스원 했었고, 예. 네, 그다음에 모임 프로젝트라는 또 신인 분들하고 아, 뭐 3인조 래퍼하고 또 예. 같이 또 팀도 했었고, 뭐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한동안은 후배들 양성하는 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데뷔를 시켜서 네. 만들어낸 팀이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마무란 팀을 네. 아, 저 그 얘기 들었는데 마마무란 네. 이름도 일락 씨가 지었다면서요? 네, 네. 네 제가 지었어요. 네, 제가 짓게 되고 그 데뷔 전 이제 그 트레이닝하고 네. 뭐 되게 디테일한 뭐 헤어스타일, 의상, 네. 뮤직비디오 컨셉, 야. 네 이런 거. 근데 방송 전에 이제 뭐 그분들이 방송에서 해야 될 그 제스처나 눈빛 뭐 네. 이런 것까지도 계속 코칭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그 마마무의 컨셉이 네. 일락시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아유, 뭐 제 머리라기보다 회사분들도 같이 도와주셨을 때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옆에서 네, 한 마디 더 보탠 거죠. 그러면 하마터면 음악을 계속 안 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일을 쭉 할 뻔도 하셨네요. 아, 그때 그 소속사의 대표님은 그러길 원하셨어요, 사실은. 네, 아, 그러니까 네 음악을 하지 말고 같이 일만 하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너의 음악은 너의 음악대로 하고 이 일을 좀 도와달라, 기획 일을 네가 그런 일을 잘하니 예. 기획을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저도 재밌기도 하고 예. 또 회사에서 결과도 좋고 하니까 점점 이제 그 일을 도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음악 욕심이 아직 좀 있고 그렇죠. 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뒀죠. 네, 이제 저는 이제 한 일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반응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음악을 하러 다시 떠나겠습니다 하고 네, 그만뒀어요. 약간 이제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기 싫어하는. 네, 얽매여 있는 거 별로 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멋있어요. 제가 기획한 거가 이제 잘 돼갖고 이렇게 되면은 네. 저도 내가 회사를 한번 차려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되게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딱 그거를 거기서 멈추고 내 음악을 위해서 딱 나오는 게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거기에 올인할 거거든요. 근데 어이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 자유분방한 자유인의 느낌은 조문근 씨도 강한데요. 내 음악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렇게 정리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네, 우리 재하 씨가 얘기해 줘보세요. 그럼요.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절대 저희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속내를 처음 알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다른 걸 한번 알아보고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여리다면서요 성격은. 아 네네. 성격이 되게 여리고 형이 생각보다 되게 친데레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표현은 못해도 되게 잘 챙겨주고 뒤에서 네. 이걸 완벽하게 일락 씨한테 배웠습니다. 문근 씨가 친데레라고요? 완벽하게 일락 씨한테 배웠어요. 이게 순데레라고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네. 츤데레라는 그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되게 그 막 크게 뭐 표현도 안 하시고 네. 이렇게 하는데 항상 보면 뒤에서 챙기고 계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이 친구한테 헬라 그러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완전히 전술 못 받아가지고 네. 네. 받아야 되는데 네. 아 쉽지 않아요. 차근차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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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리... 생색 내게 되고. 네. 생색. 네. 생색 낼 때 내야죠, 뭐 리더. 네. 또 그 맛에 챙겨주는 거니까요.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막내요? 둘은 친구예요. 네. 네. 아 친구. 기타와 베이스는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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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일락 씨와 조문근 밴드와 함께 또 이야기 음악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곡 일락 씨의 노래 듣죠. 굉장히 저 트랙 리스트가 많아서. 거의 네. 뭐 인간 주크박스 수준입니다. 네. 오늘은 또 보니까 저희는 네. 지금 사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운드가 엔지니어 선생님한테 잘 맞춰진 곡들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노래를 들으러 와주신 네. 이 수십 명의 관객분들은 네네. 그런 사운드는 못 들으시고 지금 그냥 생귀로 들으시거든요. 그게 더 독특하고 네. 멋진 경험이죠. 그렇죠. 네, 생귀로 네, 날로 정말 들으시기 네. 때문에 거기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그냥 날로 들어도 좋을 만한 노래를 네. 해드릴게요. 제목은 날로? 어떤 곡이죠? 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노래. 네. 어? 저 노엘 갤러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5월에 또 내한 공연해요. 온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온대요. 형님 보러 가야지. 아니,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동생은 안 오고. 야 이 오아시스. 이분이 성깔이 너무 있으셔가지고. 너무 정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자, 좀 음악만 좋아하기로. 네.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오아시스의 시그니처 송 같은 Don't Look Back in Anger 일락 씨의 멋진 또 커버 버전으로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토요 미니라이브 일락씨와 조문근 밴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문근 밴드의 두 번째 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락씨 노래할 때마다 조문근 씨가 젬베로 호흡을 잘 맞춰주셔서 정작 자기 노래 해야 되는데 진이 빠졌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 노래를 부를 생각에 약간 지금 부담이 돼서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맞춰줄 때는 워낙 형만 보면 되니까 이제 편하게 하는데 이게 또 자기 노래를 또 부를 때 약간의 부담감이 또 그렇죠, 있거든요. 따로 있거든요. 예, 어제 네. 예. 저도 감상만 하고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우리가 연주해야 된다라는 듣고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좋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조문근 밴드는 장르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 낼 때마다 사실 하고 싶은 음악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하나의 그런 음악의 장르를 이렇게 고집하면서 이렇게 가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조금 뭐랄까 그냥 조금 네, 틀 안에 같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계속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뭐죠?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그만큼 다양하고 넓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앨범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네네 그 들어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곡 다음 앨범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맛이 있어요. 네네네. 이번에 어떤 곡 들을까요? 두 번째. 다음 노래는 L.I.L.이란 노래고요. 네네. 네. Love is Love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곡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더 깊이 다가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내 삶은 너무 고요해 네가 날 찾지 않을까 봐 다시 또 생각하지 않을까 봐 다시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내 곁엔 아무도 없네 네가 날 찾지 않을까 봐 다시 또 생각하지 않을까 봐 다시 정말로 love is love 다시 내 곁에서
당신 내 곁에서 지금 난 네가 필요해. 정말 난 love is love. 당신 내 곁에서 돌아와줘. 약간 어떤 풍경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네, 네 약간 네, 그 좋다. 가을의 그 약간 네. 그런 느낌. 약간 그 아일랜드에 그 바다가 있는 절벽에 해질 무렵에 이렇게 팔 벌리고 아일랜드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풍경 장면들이 연상이 됐어요.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한강 고수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강 고수부지도 좋고 네. 정확한 느낌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아슬아한 느낌, 몽환적이면서도.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들은 것도 참 맛이 색다릅니다. 네. 네. 우리 일락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팬들 무대를 무대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에피소드도 네. 많을 것 같아요. 아, 에피소드요? 뭐 재미있었다거나 또 황당했다거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 무대에서요. 뭐 팬의 얘기도 좋고요. 사실 그런 공연이나 무대를 같이 한 게 문근 씨가 같이 한 지 몇 년이 돼 가지고 거의 같이 경험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일화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데뷔하고 나서 사실 또 한동안 한 몇 년간 저희가 버스킹을 다녔거든요. 네네. 전국에 이제 막 원래 계획은 전국의 모든 곳을 가고 싶었지만 네. 청주만 빼고 갔다는. 그렇게는 못했고 네. 사실 그렇게 좀 긴 시간 준비는 했었는데 네. 중간에 좀 이제 그 빠그러져가지고 일이 네. 오랜만에 듣네요. 빠그러진. 네. 진짜 말 그대로 빠그러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못했고 그 한동안 한 2년 동안은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은 네 엄청 네 다니는 거리 공연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막 비 오는 날도 그냥 형 비 와요. 그럼 뭐 천정 있는 데서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네. 라면집 들어가서 라면 먹듯이 공연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네. 음악이 곧 삶이었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 데뷔 전에 문근 씨가 버스킹을 했었고 네네. 문근 씨도 데뷔 이후에는 이제 얼굴이 워낙 알려져가지고 버스킹을 안 했거든요. 저도 이제 데뷔한 지 한참 좀 지난 상태여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버스킹을 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얼굴을 보지 않고 노래만 듣고도 슬까? 발길을 멈출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작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약간 호기심 같은 모험 도전 같은 걸 수도 어떻게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랬죠. 왜냐하면 초짜도 아닌데 네, 얼굴 알려진 상태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둘 다 되게 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많이 도움도 받았고 그때 저희 공연을 이제 막 밤새 지켜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좀 힘이 돼서 음악을 다시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두 분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때는 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가수 누굽니다. 그 얘기를 해도 안 믿거나 네. 믿지도 않거나 아니면 상관없거나 그렇게 거의, 생각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신분이 중요치 않다. 네, 그러니까 네가 노래를 가수든 들려다오. 누구든 상관없는 네. 거. 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리 공연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되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네네. 그랬던 계기가 됐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일락 씨가 지금 이제 머리 살짝 긴 스타일이시죠. 예전에 네. 완전 뒤로 백으로 묶었을 때도 되게 그랬을 때 있었어요. 그게 네. 언제적이죠? 개성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이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반묶음 뭐 이렇게 한참 반묶음, 유행했을 네. 때 옆에 약간 밀고 뒤로 묶고 밀고 묶고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했는데 그렇게 했었죠. 이 스타일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좋아요. 예, 지금은 이제 또 제가 네. 그 소위 그 원빈 컷. 네. 삭발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냥 갑자기 이름만 당겨서 하기. 네. 이름만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름만, 원빈 컷. 네. 알아요. 원빈 이름만.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원빈 컷이라고. 그러니까 네. 일어나서 자기가 그냥 자기 멋에 취해서 네. 혼자 거울 보면서 삭발을 하는 거죠. 그걸 한 두 번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일락 씨가 스타일을 약간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네, 검은 뿔테 했으면 교수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생겼. 그러니까 약간 살찌면 근데 캔에 이 저기 백이성 씨 닮았다는 얘기. 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어. 네, 아, 네. 그래요. 저 잘 보죠 사람. 네, 아니 저는 두 분 다 얼굴 뵀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한가 봐요. 옛날에 캔이나 뭐 박완규 먼데이 퀴즈랑 회사도 같은 회사. 네, 네, 네. 그쵸? 캔 소속사에 캔 있었고요. 네, 당시에 사실은 이제 백이성 씨의 자리가 제 자리. 아, 원래? 네, 원래 진짜로 오. 제가 캔으로 데뷔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던 네. 연습생이었고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되고 네. 그 자리에 이제 백이성 씨가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데뷔를 먼저 하시고 그 캔 네. 데뷔했을 때 저 별밤지기 별밤 할 때 그 그때는 이정훈 씨가 메인 보컬이었고 네. 작곡하시는 그 누구죠? 유해준 씨요. 유해준 씨. 네. 원래 두 분이 원래 캔이요. 원래 유해준 씨하고 제가 캔이었고. 아 원래는 이정훈 네. 씨가 아니라 이정훈 씨도 오시기 전에 네 둘이서 와. 원래 준비를 하다가. 이종훈 씨가 이제 새로 그 원래 있던 회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예. 캔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막 당시 이제 군대도 있고 해서 아. 군대 갔다 와서 데뷔해야 되겠다. 그럴 뻔했군요. 네, 그렇게 역사를 알게 되네요. 이야,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거. 그래. 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여행 스케치 멤버가 될 뻔한 아,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될 뻔하려다가 해체했어요. 그 지금 당시에 그 남성 듀엣으로 활동하시죠. 아, 조병석, 남준봉. 되게 재밌는 일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 에피소드 조문구 씨도 다른 뭐 밴드라든가 다른 일을 하실 뻔 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문근 씨 그냥 조문근만의 음악을 쭉 해오신 거예요. 네, 조문근 씨로 활동하다가 해체하시고 조문근 밴드로 넘어오셨거든요. 옛날에 했던 팀이 길 잃은 고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길 잃은 고양이는 이제 그 이제 슈퍼스타 K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미 이제 조금 이렇게 Y가 됐고요. 네. 그 이름만 Y가 됐지 그 같이 했던 그 2인조였거든요. 네. 그 기타 치는 분이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음악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아. 같은 회사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분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또 해보겠다 하고 이제 넘어가셨고 저는 이제 조문근의 이름으로 이제 제 본명으로 이제 그렇구나. 혼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문근 씨가 착해서 그런지 아 조문근 밴드라는 이름이 조금 쑥스럽다. 그래서 개명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왜 좋은데 조문근 밴드.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왜 현철과 그, 벌떼를 같아서 약간 아니요. 그런 락 페스티벌 같은 데 네. 이게 딱 그런 거 포스터 같은 걸 보면은 막 이름들이 영어 이름도 있고 막 네. 이쁜 이름도 엄청 많은데 네. 누구누구 밴드는 김창완 밴드 네. 뭐 이렇게 좀 그 좀 대선배님들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약간 옛날식 네. 그런 명이긴 그래서 하니까. 보면서 야 우리도 저 라인에 올라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름을 빨리 바꿀까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갖고 빨리 바꾸진 못했고 하기에 김창완 밴드, 윤수일 밴드 이런 네, 느낌이라 네. 엄청 나이 많은 밴드처럼 그 정준영 씨도 그 슈퍼스타 K 출신 정준영 씨도 네. 정준영 밴드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우셨는지 드럭스토어로 네네네 그래서 이름을 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이름이 뒤에 붙는 밴드는 약간 지금 추세는 아니다.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 드세요? 조문근 밴드라는 팀명이 어색하세요, 여러분? 어색하진 않는데 대답을 하셔야 돼요. 라디오라 고개만 가로저으시면 말하셔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해치거나 물지 않습니다. 네. 좋죠. 그러면 윤도현 밴드가 네. 윤도현 씨도 똑같은 고민. 아니, 나는 그냥 보컬리스트인데 왜 내 이름이 앞에 떡하니 있냐 쑥스럽다 해서 윤밴 하다가 영어명으로 그냥 YB로 하잖아요. 그 조문근 밴드도 조밴 네. 아니 발음이 약간 그래.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윤도현 밴드 분들이랑 이제 공연을 같이 해서 이제 네. 같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YB가 또 윤도현 밴드의 그 약자가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른 단어로도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그런 거를 받아서 이름을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게 어감이 다 이상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 문 밴드라는 영어 네임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활동을 할 때는 문 밴드라는 그 필명으로 활동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요청해야 되겠네요. 문 밴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 밴드. 약간 그런 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건 있죠. 네. 그래갖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렇겠구나. 네. 조밴 문 밴. 네. 근 밴은 또 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은. 제 문근이니까 그냥 이름을 달뿌리로 가라.
달뿌리. 아, 원래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네, 네, 맞습니다. 괜찮네. 달뿌리. 아, 괜찮네. 네, 네. 달뿌리로 가라. 어, 그거 괜찮다. 안녕하세요. 달뿌리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타령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달뿌리. 들어갖고. 뭐 지금 가장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달뿌리. 달뿌리? 괜찮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야, 이게 사실 이름 정하는 게 쉽지 않구나.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도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그 임재범 씨가 그룹 아시아나 할 때 그룹 이름 짓 때 후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형 그 중에 뭐 있었어요? 했더니 가리봉동이 있었대요. 왜요? 그냥 웃기잖아. 안녕하세요, 가리봉동입니다. 가리봉동이 될 뻔한 적도 있었다. 이름 짓기가 쉽지가 그쵸. 않죠. 쉽지 않죠, 이름 짓기. 네. 근데 어떤 이름이건 간에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담는다면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조문근 밴드 일락 씨와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저희 프로가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 돼서 8시 이후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쉽지만 두 분의 이제 노래 한 곡씩만 더 들을 수 있는데 네. 우리 일락 씨 세 번째 노래 어떤 곡 들을까요? 시간 없는데 그냥 문근 씨 노래만 듣죠. 아, 싫어. 예, 전 어떤 노래를 마무리를 네. 해야 되니까 또 많이들 아는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걱정 말아요 그대 해드릴게요. 아,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게 아는 노래를 해드려야 이게 네. 반응이 바로 오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제 노래 하고 싶지만 제 노래 하면 듣는 분들도 어색해하고 네. 부르는 저도 어색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락 씨 노래는 제가 제 방송에서 음반으로 들려드리니까 아이고 예, 시간이 되신다면 예. 예, 제 노래도 꼭 한 번씩 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은 일락 씨의 음성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으로 울울 털어버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일락 씨가 이렇게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아유, 느낌이에요. 아유 그러면 다행이죠. 위로가 되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조문근 씨와 조문근 밴드의 노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락 씨 티에 빤스라고 써 있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시네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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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 조문근 밴드의 세 번째 네. 곡입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 헤어짐이라는 노래고요. 네. 이별이 있어야지 만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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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 저희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세 번째 곡 헤어짐 들으면서 저희도 헤어지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네.
보석처럼 빛나는 멋진 곡들 들려주신 우리 일락 씨, 조문근 밴드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